네, 오랜만에 돌아온 셰프스첩 시간입니다. 오늘 셰프스첩에서 얘기해 볼 주제는요, 꿀타래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동 같은 데를 이제 주로 놀러 가시면은 꿀타래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가면은 이제 거기서 꿀타래 파시는 분들이 아 이게 한국의 전통 궁중 다과입니다 이러면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꿀타래가 정말로 조선왕조의 궁중 다과일까요? 영상을 시작하면서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요, 꿀타래는 한국 과자가 아니에요. 조선 과자도 아니고 조선 왕조의 진상되던 궁중 다과는 더더욱 아니에요. 꿀타래가 어떤 과자냐면요, 이제 꿀타래가 한국에 들어온 게 90년대 후반에 인사동에서 들어왔어요. 이제 꿀타래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꿀타래가 처음으로 언론을 탔던 게 1999년 동아일보예요. 거기서 어떻게 써있냐면은 중국의 한 호텔에서 이벤트로 보여주던 것을 국내 업체가 성분 연구 끝에 개발해서 지난 여름 첫 선을 보였다 라고 써있어요. 당시 기사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한국 과자가 아니라 중국에서 온 과자라고. 여러분이 지금 구글에다가 용수당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꿀타래랑 똑같이 생긴 과자가 나와요. 이게 꿀타래의 원형이에요. 그럼 용수당 중국 과자 아니에요? 왜 영상 제목에는 터키 과자로 써놨어요? 터키 과자니까. 용수당이라는 게 터키에서 중국으로 온 과자를 중국인들이 개량시켜서 만든 게 용수당이고, 그게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꿀타래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예 처음으로 넘어가서 꿀타래의 조상이 누군지 알아보자고요. 이게 꿀타래의 조상이에요. 터키어로는 피슈마니에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용수당의 원형이자 그리고 꿀타래의 할아버지죠. 보통은 이제 녹말을 설탕 시럽과 레몬즙으로 반죽한 거를 몇천 가닥 몇만 가닥씩 늘려가지고 누이고치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아몬드랑 견과류를 작게 잘라서 같이 곁들이는 거예요. 이것만 딱 들어도 뭔지 알겠죠? 꿀타래예요.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 꿀타래가 원래 중국의 용수당이고 그게 터키에서 온 그 파 모시기라는 과자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뭔 상관이냐, 왜 멀쩡하게 잘 팔고 있는 꿀타래를 굳이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겠냐, 우리 뭐 장사 망치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만든 확실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음식이라는 건요, 그 나라의 문화랑 역사 그리고 그 나라의 특성을 가장 자세하고 섬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책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뭐 꿀타래가 궁중다가입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의 왕조가 뭐 중국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왕이 터키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나라의 속국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한과가 있고 그 한과가 우리나라의 역사랑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과자입니다. 막말로 꿀타래가 왜 궁중다과가 될 수 없냐면요, 꿀타래의 주재료인 설탕이 조선시대 때 엄청난 사치품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설탕의 주재료인 사탕무가 전래되지 않았고요,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됐고요, 그나마 비싼 꿀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안 돼가지고 엄청 비쌌어요. 그럼 뭐가 있냐고요? 조청이 있어요. 근데 조청 같은 경우에는 조청을 만들려면 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들거나 그의 작황이 좋지가 않으면 술이랑 함께 가장 먼저 제조 금지 품목에 오르는 게 조청이에요. 그만큼 쌀을 많이 먹어서.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설탕 덩어리로 만든 꿀타래가 가능이나 하겠어요? 게다가 그 귀한 거를 왕도 별로 못 먹었다니까요? 결론을 말하자면요, 이 영상의 논점은 그거예요.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건 참 좋아요. 한류 좋아요. 근데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정말 언제나 이러한 시츄레이션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국인들이 조금 더 역사랑 전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주비빔밥 얘기 아세요? 전주비빔밥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조사를 했는데, 이제 서민들이 시장바닥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다 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전주 사람들이 저도 왕가에서 먹던 음식이라고는 해야 폼이 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게 다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 홍보 레파토리가 다 그거예요. 왕이 먹었다. 아니 대체 왕이 뭐가 중요한데? 예? 스시 봐요. 스시가 왕이 먹어서 유명해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스시는 에도 시대의 패스트푸드예요. 서민 음식이라고요. 그런데 이만큼 유명해졌어요. 영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궁중 음식이라고 다 맛있고 다 그렇게 훌륭한 음식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은 대부분 서민 음식에서 시작된 음식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궁중 음식이라고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